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구름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유럽에는 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거의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급으로 엄청난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이 있는데요. 심지어 이 나라들은 100년 동안 전쟁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과 프랑스인데요. 오늘은 영국군과 프랑스군간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의 중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경제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GDP가 2,992조 6,236억 9천만 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프랑스는 소폭 낮은 GDP 2,898조 3,904억 원이죠.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방부 지출도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데요. 영국은 67조 1,505억 원에 비해서 프랑스는 59조 8,672억 원을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국방비 지출은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도 영국 약 200만 명 정도 더 많죠. 경제나 국방비 지출 면에서 본다면 영국의 소폭 앞서는 분위기지만 이걸로 전쟁의 승 를 가리기는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영국이 금융업이 상당히 강력한 나라이기도 해서 마냥 영국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요. 전쟁 나면 싹 다 금융업이 몰락할 텐데 어떻게 국가를 지탱해요. 거기다가 너무 양 국가의 국력이 비슷해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영국이 조금 앞서긴 한데 이게 전황을 바꿀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병력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합 약 18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까지 합친다면 22만 명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요, 프랑스에는 국가 헌병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군사 경찰 조직을 독립 군종화 시킨 건데요, 이게 또 민간 치안도 담당하게 됩니다. 가끔 프랑스에서 군인들이 무장하고 경비를 서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 헌병대입니다. 물론 육해공군이 가진 장비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비 규모만 봐도 차량이라던가 헬기가 전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투력이 강하다고 보는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한 군종이었기 때문에 육해공군만큼 엄청난 장비 투자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10만 명이나 되는 인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전시 상태가 되면 바로 전투 병력 전환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 측면만 따지자면 프랑스군 10만 명이 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섬이고 프랑스는 대륙에 있죠. 그래서 이 인력이 과연 상륙을 하기 전에 쓸모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전 경험이 영국보다 밀리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실전 경험도 비슷한 양국가이기 때문에 병력 측면에서도 우열을 쉽게 가르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뽑자면 프랑스군이 더 앞선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탱크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영국은 챌린저2 탱크 227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챌린저2 탱크는 영국의 3.5세대 전차인데요, 챌린저1의 차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포탑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탱크입니다. 차체와 포탑에는 영국이 설계한 다층 구조의 초함 장갑을 적용했고 주포로는 120mm L30 라이플포를 채택했죠. 아마도 나토 가맹국들 중에는 3세대 전차 중 거의 유일하게 강선포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활강포가 있는 탱크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대여서 여기서는 설명 거의 뺄게요. 영국이 강선포를 고집하는 이유는 영국이 고폭 플라스틱탄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이게 관통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토 동맹국들은 재단 활강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혼자만 강선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급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몇 번 교체 시도가 있긴 있었는데 실제로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챌린저2 탱크가 무서운 게 뭐냐면 방어력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초밤 장갑이라고 하는데요, 2세대 복합 세네맥 장갑입니다. 근데 이게 강철에 두 배에 달하는 방어 능력을 자랑해요. 실제로 RPG 70발을 맞았는데도 살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에 맞서는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 역시 3.5세대 전차입니다. 장갑의 재질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된 자료는 없고요. 다만 방어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챌린저2 탱크가 방어력이라면 르클레르 전차는 공격력입니다. 르클레르 전차는 120mm 구경에 CN120-26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52구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5구경장 주포를 장착한 레오파르트 2A6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르클레르 전차의 공격력이 상위권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챌린저2보다 공격력만큼은 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딱 봐도 창과 방패의 대결이잖아요. 제가 봤을 땐 승부가 안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탱크 수량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실제 전시 상황 때는 비슷한 성능의 탱크들이 맞붙었을 때 어느 한 탱크가 근소하게 더 세다는 이유로 전세가 역전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승부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탱크는 무승부일 것 같아요. 전투 기갑 차량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도 거의 비교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비교는 해봐야겠죠. 일단 수량 측면부터 보면 영국이 2337대입니다 그에 비해 프랑스는 약 4000대 가까이 되는 전투 기갑 차량을 보유하고 있죠. 물론 프랑스가 VAB 같은 옛날 전투 기갑 차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허수는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전황을 바꿀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설명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양측의 가장 대표적인 무기들만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FV510 워리어 보병 전투 차량을 다닙니다. 총 767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장갑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영국군의 실전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장갑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방어력이 높은 장갑차 중 하나죠.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에서 그 위력을 톡톡히 증명했죠. 또 무엇보다도 30mm 라르렌 기관포와 7.62mm 공축기관총을 무장해서 안전한 보병 수송도 가능합니다. 이게 또 라르렌 기관포는 명중률도 좋아서 상당한 위력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근 양산을 시작한 VBMR 그리폰을 뽑아보고 싶습니다. 물론 VBMR 그리폰의 상대 역할로
보면 영국의 최신 장갑차인 AJX 장갑차가 맞겠지만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FV510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프랑스의 VBMR 그리폰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VAB를 교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갑차입니다. 40mm 자동유탄 발사기나 7.62mm 기관총 등으로 무장한 장갑차고요. 최대 8명의 병력을 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8개의 연막탄 발사기도 있어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갑차가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에 말하겠지만요, 장갑차가 적어도 적진에서 활기를 치려면 상륙을 해야 하는데 상륙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장갑차 비교도 굳이 따지자면 프랑스가 더 앞선 모습이긴 한데 다른 육군과 똑같이 전황을 뒤집지는 못할 듯합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수많은 보병 차량도 상륙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고요. 그래도 수량이라도 비교를 해보자면 영국군이 2678대, 프랑스군이 2000여대 정도입니다. 흥미롭게도 양군 모두 다 M27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M270은 지대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일반적으로 로켓 12발을 장착해서 발사합니다. 특히나 발사가 시작되면 발사 때마다 목표물에 대한 재조준을 실시하기 때문에 목표 명중률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 M270이 60초간 사격을 하게 된다면 자유 낙하로 떨어지는 약 8,000개 정도의 자탄이 32km 범위에 뿌려지는 겁니다. 즉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한 화력을 지닌 무기라고 볼 수 있죠. 보통 M270의 사거리가 약 300km 정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최대 따지자면 120km 정도니까 도보랑 칼레 사이에서의 공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상륙을 하지 않는 이상 작전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어서요. 굳이 따지자면 M270이 더 많은 영국의 승리일 거고요. 포병들도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자주포와 곡사포를 다 합쳐서 215문을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는 121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AS90 같은 경우에는 정비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안정성도 좋은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큰 특징은 없고 그나마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최초로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채용했기 때문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빠른 사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는 세자르 자주포를 대표로 뽑고 싶습니다. 77문이 있는데요. 세자르 자주포의 특징은 기동성과 수송 능력이 있습니다. 시속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최소 인원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거리도 약 40km 정도죠. 물론 포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이상의 포격도 가능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헬기만 집중해서 본다면 영국 114대, 프랑스 292대입니다. 근데 아마도 육군 항공대의 헬기 싸움도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뽑자면 영국이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이 수적으로 밀리긴 해도 강력한 H64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NH90이라던가 유로콥터 타이거의 성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부품도 아주 비싸고 로켓포도 오작동도 발생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헬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죠. 그에 비해 H64 헬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명품 중 명품입니다. 솔직히 말이 더 필요한가 싶습니다. H-64 헬기는 중형 공격 헬기로서 후방 작전, 근접 작전, 여권 조성 작전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적 중심 정밀 타격 임무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ATK M230 30mm 단신 기관포는 분당 625발의 속도로 사격할 수 있으며 총 1200발의 탄환을 적재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개에 4개의 하드포인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서 헬파이어 미사일이나 하이데라 로켓을 조합하여 화력 투사를 할 수도 있죠. 강력한 헬기를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대공미사일까지 합세한다면 승부가 안 날 것 같아요. 예,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해안선 몇 개 박아두고 바다 넘어오는 적들을 쏘기만 하면 되니까요. 예, 못할 것 같아요. 다음은 UAV입니다. 영국은 WK450을 49대 운용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다 합해서 126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육군을 빨리빨리 설명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영국과 프랑스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은 섬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대륙에 위치한 국가이고요. 도버 해협을 기준으로 영불 양국의 거리가 3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와 나폴레옹 전쟁 때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걸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국이 작정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면 프랑스가 상륙을 못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프랑스에 상륙하기에는 너무 육군의 수가 적고요. 물론 영국과 프랑스를 이어주는 해저 터널인 채널 터널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시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폐쇄되고 수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육군만으로는 정확히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게 양 육군의 질이 비슷하기도 하고 해공군의 도움이 없으면 적진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상륙을 했다 치더라도 적을 굴복시킬 만한 육군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만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 승패를 결정하기는 힘든 점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국의 특수부대인 SES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해하는 게요, 특수부대가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물론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근데 말대로 AES를 후방에 침투했다 칩시다. 과연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프랑스 본토가 공격받지도 않고 현재 후방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수부대가 만능은 아닙니다. 후방이 교란 작전을 펼칠 수는 있겠으나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방이 침투해버리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공군을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막상 대본을 제작해서 더빙을 해보니까 영상 분량이 30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육군력만을 비교하고 화요일에 해공군의 비교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30분을 한꺼번에 다 편집하기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상이 완성되면 나중에 또 통합본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만 비교해도 엄청나게 쟁쟁한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영국과 프랑스의 해공군이 합세한다면 승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모르겠네요. 예, 여러분들은 육군만 따지고 봤을 때 영국과 프랑스의 대결 중 누가 이긴 건가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